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일찍이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출근길 교통정보 문제 들으시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끝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벼워지는데 도로 상황은 아직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연 고가차도 전면 통제의 영향으로 신촌로가 이대역에서 아연역 구간으로 정체가 심해지는데요. 도심 방면으로 진행하는 데 더불어서도 충정로나 서소문로 시간 신호대기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뒤에서 청담대교부터 시속 10km대로 속도감이 떨어져 있고요.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초입 구간이나 여의도권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충로 통해서 한강대교 남단에서 흑성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노들길 현충원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폭락을 계속하던 미국 증시, 어제 마침내 폭등으로 예, 반등했군요. 이제 회복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뉴욕 증시가 6일 그 경제지표 호조로 1%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게 꽤 오랜만인데요. 다우지수는 그 188.30포인트 1.22% 올라서 15,628.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1.24%, 나스닥지수는 1.14%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지수는 그 7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입니다. 그 지난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에 그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주 대비 2만 건이나 줄어든 수치로 시장 예상치인 33만 5천 건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 발표가 예정된 그 1월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됐습니다. 전날에는 그 민간 부분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로 밑돌아서 1월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이 대두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밤 나올 1월 그 신규 취업자 수가 향후에 그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속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월트 디즈니와 코스트코 그리고 게임 업체인 그 블리자드가 좋은 4분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위터의 주가는 24%나 폭락을 했습니다. 예,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SNS가 되었는데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나친 거품이 껴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트위터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4분기 사용자 수가 전분기에 대해서 900만 명, 3.8% 늘어났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의 6.4%나 그 이전에 8에서 10%에 달하는 그 성장률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또 전체 사용자 수가 현재 전체 사용자 수가 2억 4천만 100만 명으로 페이스북의 그 12억 명에 비하면 크게 적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확 줄어드니까 투자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지난해 4분기에 5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요. 이 적자 폭은 전년 동기에 871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겁니다. 매출이 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1,200만 달러보다는 2배 이상 늘긴 했지만 매출보다 그 비용 증가 폭이 훨씬 크죠. 사실 국내에서도 트위터 사용이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났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나아지겠죠? 예, 우리 국내 증시 하락의 그 주요 원인이던 그 외국인 매도세가 어제부터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외국인은 114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전날의 그 6천억 원대에 비해서 매도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는 그 16.57포인트 0.88% 올라서 1907로 마감했고요. 이는 1900선을 사흘 만에 회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7일 미국의 그 신규 취업자 수와 다음 주 예정된 그 제니 젤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금융사들이 계속 큰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 국민농협은행, 예, KT 자회사에게 6년간 3천억 원이 넘는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의없는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예,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어제 밝혔는데요. KTL 자회사인 KTENS라는 것의 그 부장 김모 씨가 2008년부터 협력업체들과 짜고 매출 채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3개 금융사에서 총 3천억 원을 대출받아서 가로챈 게 적발이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하나은행이 1,624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96억 원씩입니다. 나머지는 저축은행들이고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사기까지 드러나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예, 농심과 새우깡 가격이 10% 오른다면서요? 네, 농심이 7일부터 그 새우깡 90g 한 봉지 가격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올립니다. 또 그 1,200원이든 자갈치와 양파링은 1,300원으로 8.3% 인상합니다. 즉석밥은 평균 9.9%, 멸치주스도 8.2% 높입니다. 아, 농심은 1년 반 전인 그 2012년 9월에도 새우깡 등 주요 제품 값을 550원에서 100원가량 올렸었습니다. 농심뿐이 아닙니다. 최근 과자와 음료 값이 줄줄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그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의 가격을 평균 6.5% 높였고요. 또 코카콜라도 지난달 1일부터 평균 6.5% 상승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15일부터 우유식빵 등 대부분의 빵값을 7.3% 올렸고요. 작년 말에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20% 상승하게 됐습니다. 예, 아이들 먹는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지금부터 6시간 전 새벽 2시경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동해 비행기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에서 여러 차례 심의가 있었고 일본이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원이 3단계 심의에 이어 하원이 1단계 소위원회, 2단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번 동해 비행기 법안 버지니아주 의회 통과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닌 버지니아주 하원 대표인 홍일송 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홍 회장은 미국 워싱턴 위안부 범대위 공동의장이기도 합니다.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위원회장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동해 빙기의 과정을 네. 보면서 이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참 힘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방해가 정말 심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상원 통과 때도 잠 못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법안 최종 통과를 네. 지켜본 소감, 예, 그리고 현지 분위기를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 그 지방의회가 역사의 진실과 참 교육을 수호하는 순간을 지켜봐서 감격이었고요. 예. 또 한인들은 그 역사 현장에 동참해서 통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 처음에 민주당의 반대표와 일본 노비스트의 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한인사회의 노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려웠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신장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 그리고 그 후보자 토론회, 이런 것을 쭉 버지니아에서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충분한 정치적 신장이 되었다라고 준비되었을 때부터 동해 표기를 시작을 했고, 또 2007년도에 우리 종군위안부 미하원 만장일치 결의한 그런 풀뿌리 정치 청년 운동의 그 내공에 의해서 이것이 힘들지만 전략과 집중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위로붙였습니다. 예, 이번에 81대 15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어떻든 법안 통과의 의미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파렴치하게 보일 정도로 심해지고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행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동을 거는 첫 사건이 됐습니다. 앞으로 파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로비나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그 유권자 힘에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 미국과 어떤 관계에서 그 일본의 망언들이 나온다는 자체도 이제 일본은 한계를 느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욱더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 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더 이번 한 개 주가 시작되지만 결국 나머지 49개 주까지 쭉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마치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네. 있다고 하던데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면 일본에서는 지금 그 라비스트를 고용하는 거, 자금을 쓰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 의회는 마찬가지로 그 유권자의 힘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지역 의원을 설득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투표에서 당선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공립학교 교과수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배부되는 맞습니다. 교과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버지니아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한 130만 명이 되니까요. 예. 학교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130만 명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한인 사회가 정치적인 의제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라는 결과를 끌어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한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미국 연방국에도 그랬고 이번 버지니아 주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주하원 100명이 전원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우리들을 그 정치적 신장에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정말 듣기에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일본은 유권자를 통한 의회 압박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비스트를 고용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게니치로 일본 대사가 맥골리프 주지사를 찾아가서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제 종군 위안부 관련 문제라든가 미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한일 간의 역사 관련 다툼이 계속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이러한 이슈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이 충분히 저희들은 사과를 하고 그런 과정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게니치 일본 대사가 그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났듯이 2007년도 저희가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할 때는 아베 수상이 백악관을 나가서 푸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은 저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활동하시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이나 도움을 좀 해주던가요? 직접적인 지원이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미국 의회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는 그 미주 사회의 그 정치적 신장 부분을 인정을 하고, 서로가 따로 국밥식이 아니라, 이제 서로 공조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 과거사 왜곡이 지금 도를 넘고 있는데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쪽에도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발언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미국 정부의 비난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우경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무부의 발표처럼 미국은 지금 중국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다 필요합니다. 두 나라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미국은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는데, 이제 일본이 도에 지나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엄격히 꾸짖고 있고요. 이번에 주의회에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것이 정의냐를 분명히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아베 수상이 도에 지나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와 홍 회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버지니아 주 교과서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IHO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IHO 통과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공예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지니아 주의 교과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IHO 때까지 하나하나 주를 공략하면서 결국 미국의 50개 주의 교과서에 동의 표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IHO가 다시 일어났을 때 IHO가 열릴 때 연방정부가 자국의 교과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일성 버지니아주 한인회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 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체계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다시 올림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꽃이라는 올림픽 2014 소치 겨울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각 정확히 8일 새벽 1시 14분 개막식이 열립니다. 이번 소치 겨울올림픽은 각 종목을 주름잡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김연아 선수, 이성화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치올림픽의 개막에 맞춰서 매주 이 시간 진행하던 인물 포커스를 대신해서 소치올림픽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소치 겨울올림픽 관전 포인트부터 숨겨진 이야기까지 두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그리고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죠. 예, 국가대표 감독 제갈승일 해설위원을 제주대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스튜디오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예, 제가 성렬 감독님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아니, 두 분 다, 예, 저, 저보다는 다 잘생기신 분인데. 아, 최동호 형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데, 땡뚱 맞네요, 아침부터. 예, 근데 저만 잘생기는 거 진짜 맞습니까? 예, 두 분은, 특히 우리 제가 성렬 감독은 저도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에이, 예. 저도요. 예, 올림픽은 누구에게나 이 감동 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데, 예, 흔히들 인류 문명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게 옛날에 뉴욕타임스 제목을 예.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예. 어떻습니까? 두 분은 이번 겨울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올림픽, 특히 겨울 올림픽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까? 먼저, 최동호 선생님. 예. 저는 뭐, 그 질문 지금 듣고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예.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숙제. 올림픽은 숙제다. 예. 그리고 우리 적어도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해야지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이 중계방송을 보면서 열광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다음 대회 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이나 이분들은 이렇게 열광하거나 좋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타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시에서 어떤 면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눈여겨보면서 우리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평창 대회가 앞으로 소치 올림픽하고 또 모든 게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숙제라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예. 제가 승일 감독님은 어떻게 예,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저에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2, 94, 98년 이 세 번의 올림픽을 출전했고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움과 눈물, 좀 그런 서러움이 있었던 그런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뭐 딱 한마디로 하자면 눈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그 암울한 시기를 지나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삼총사가 아주 쾌거를 보이면서 예. 이제는 꿈과 희망의 어떤 올림픽이 아닌가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하계 올림픽 여름 올림픽의 꽃이라면 그 단연히 100m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프린트부터 시작해서 마라톤까지 육상인데 또 그 겨울 올림픽은 스피드 스케이팅 아닙니까? 이 재갈성렬 감독이 오셨으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예. 이게 겨울 올림픽, 그때는 동계 올림픽이라고 불렀는데 이 겨울 예. 올림픽은 남의 나라 얘기였어요. 그랬죠. 뭐, 예, 메달은 전혀 예.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쇼트트랙이 갑자기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92년 예. 알베르빌서부터 예.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정말 남의 나라 얘기로 보이던 김연아의 금메달이 다시 그렇죠. 임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격세지감이요? 예, 격세지감이 정말 그 정확한 표현을 하시네요. 격세지감이 들어갔습니다. 예, 개막식을 시작으로 17간의 열전에 돌입하는데 우선 최동호 선생님께서 예. 우리나라 출전 종목과 경기 일정에 대해서 짧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기본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7개 기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98개의 세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이 98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기본 종목 중에서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기본 종목에 우리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을 합니다. 예. 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71명이 출전을 했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대 최대 규모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올림픽에는 올림픽 출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본선 진출권을 따내야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래도 이 동계 스포츠에서 92년에 알베르빌에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만 그 이후에 메달을 따내다가 2010년에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그 메달을 따내고요. 금메달을 따내고요. 또 예. 이제 피겨도 따냈는데 이제는 이 세계 무대에서 이 올림픽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가 좀 겨뤄볼 만한 이 동계 종목이 이제 그만큼 이 스펙트럼이 조금은 좀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지 됩니다. 예. 지금 7개 종목 중에서 아이스하키가 빠졌다 했는데 아이스하키 이 필드하키와 달리 국내 아이스하키 그저 인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약체인데 예. 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까? 발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발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창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딴 나라 종목처럼 느껴지던 이 봅슬레이나 뭐 루지나 스켈레톤도 이번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하키도 관심 갖고 투자를 했는데 아이스하키는 이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분석해 보기에는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시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서 유망주 몇 명을 발굴하게 될 경우에 국제무대에서 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피겨의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김연아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그 피겨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계 종목의 그 박태환 선수가 이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수영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근데 아이스하키 같은 이 단체 종목은 단체 종목의 특성상 한 명의 특출난 선수가 있다라고 해서 금방 성적을 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과 투자가 좀 더 필요하고 좀 기다려 봐야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세계 랭킹으로 봐가지고 남자가 이제 2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림픽에는 12개 팀이 진출하고 있고요. 이 평창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 평창에는 이 우리 홈코트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할 수 있게 관심과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은 뭐 자동 출전이죠? 주최국이니까. 아닙니다. 자동 출전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 자동 출전까지는 힘들고 자동 출전권을 주겠다. 단 예.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힘드니까 그렇군요. 세계 랭킹 18위까지는 올려라. 18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자동 출전권을 얻게 되고요. 19위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선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승열 그 위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수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스피드 스케이팅 역시 아이스하키나 스키처럼 여러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2년도, 94년도, 98년도 이 올림픽을 나갈 당시에는 사실 막연한 어떤 그런 꿈.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97년도에 백이태 선배님께서 최초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500m 처음 메달을 따면서 예, 기억합니다. 예, 저희들도 예, 이제 예. 제가 밑에 있으면서 상당히 꿈을 가졌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훈련 체계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또 만족스럽게 충당되지 않았 기 때문에 사실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 예, 아까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눈물이라는 단어를 네. 비치셨는데 그때는 참 열악했던 환경이죠. 이 국가대표를 지낼 때 예, 그렇게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국가대표를 지냈는데 이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겠군요, 지금. 뭐 그런 아쉬움보다는요. 저는 좀 자랑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우리 대선배님, 이영화 선배님, 나윤 선배님, 그 백이태 선배님 이후에 예. 그 암울한 시기고 참 서러웠어요, 사실. 예. 외롭고 고독했지만 예. 근데 그런 세월을 예. 통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제가 했고요. 그런 예. 어떤 세대를 갖다가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이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심지어 그 백이태 선배님이 저한테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쇼트트랙이 이제 88년도에 시범 종목이 되면서 이제 92년도에 정식 종목이 됐죠. 예. 그때 당시 이제 은퇴하시면서 성렬아 네가 쇼트트랙을 옮기면 지금 이런 노력보다는 좀 쉽게 더 세계권 내에 갈 수 있으니 옮겨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형처럼 멋있는 스피드 스케이터 전통 종목에서 제가 형을 위해 뒤를 잇겠습니다라는 참 어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간질간질하고 좀 그런데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후회 없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난 그 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 6개, 은 6개, 동 2개 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번에 3연속 종합 10위권이다 이렇게 그 얘기들은 합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 이 답변은 예, 선생님 예. 이 재갈 성렬 감독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셨군요. 저는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딴 줄 알았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유무를 계속해서 유무를 많이 질문이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재갈 성렬 감독이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가 먼저 하게 되면 재갈 성렬 감독이 또 이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 먼저 예, 말씀해주셔야 제가 성렬 형님 또 예. 오늘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소심한 부분을 보시고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는 예. 이 밴쿠버 때 이렇게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승훈 선수가 장거리에서 쾌거를 또 보여주셨고요. 예, 또 모태범 선수까지도 예. 또 이상화 선수는 어느 정도는 좀 메달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예. 정말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런 그 쾌거를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4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세 선수가 아주 탑 예, 메달 색깔이 무엇이냐 라는 예. 정도로 지금 다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뭐 스피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쇼트트랙에 심석희 선수가 지금 한 못해도 한 2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저는 전 최소한 냉정하게 한 금메달 한 4개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약체로 보이고 있는 남자 쇼트트랙 좀 걱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우리 그 쇼트트랙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치면 뭐 충분히 6, 7개 뭐
그건 이제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네 개라고 봅니다. 아, 평소와 좀 말씀이 약간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나 이제 기자들이 예. 전방을 할 때 이제 그 유력한 후보들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까지 뭐 이 최소 4개에서 최대 7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 이 대개 이제 선수 생활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돼가지고 금메달 후보로 자꾸 거론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잘할 것 같고 당연히 예. 금메달을 딸 것 같고라는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게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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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이제 제가 성정일 감독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밴쿠버 때 이승훈이나 모태범 선수 또 이상화 선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메달을 이어서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또 이제 사정이 달라져가지고 지키는 자의 어떤 부담감이 그렇죠.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점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예, 그런 것도 좀 참고 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 4개, 최고 7개. 이 정도로 예,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예. 올림픽이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선수들이 메달권에서 밀려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이제 짧게 하나씩 좀 짚어보죠. 예, 가장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피겨 이왕 김연아 선수의 2연패인데 예. 우선 예. 최동호 선생님 그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방합니까? 아, 저는 뭐 그 경기 당일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돌발 변수만 없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 김연아 선수가 그 무난하게 그 2회 연속 그리고 은퇴 무대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김연아 선수하고 동시대에 그래도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일본의 뭐 아사다 마오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캐롤리나 코스트너 또 미국의 이제 애슐리 와그너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2010년 이후에는 좀 성장이 좀 정체가 됐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주니어 무대에서 유망주라고 불렸던 선수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리프니츠 카야 그리고 소드뉴코바 예. 선수 그리고 미국의 그레이시 골드가 이번에 무서운 10대로 성장을 해서 이번 소치에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들은 국내 대회에서 치렀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나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 점수나 연기가 기대 이상 예상밖에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들의 도전이 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러시아의 리프니치카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인 국제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나이가 16살이거든요. 예.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제 완승미를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그 무난한 우승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제갈 그 이 감독 이 과거 선수로 자꾸 제가 자꾸 제갈 선수 이를 주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제갈 감독에게는 이런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 쇼트트랙. 예. 그리고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거든요. 이 유럽 선수권을 제패하면서 또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안현수 선수가 또 대결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걸 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쇼트트랙 어떻게 전망합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낙 지금 이제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면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왕몽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그 남자 같은 선수예요. 예. 그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출전이 이제 예, 불확실됐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뭐 성적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잘 나오리라고 보고요. 남자 선수들이 약체인데 이제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남자 선수들이 예. 올림픽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패기 뭐 이런 것들이 전 좋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현수 우리 또 후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좀 사실 비극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안현수 선수도 뭐 나라는 기회를 지만 뭐 참 좋게 잘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최동우 선생님. 저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매번 물어보시기만 하니까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시중에 그 여론이나 관심, 여론과도 관계가 있고 민심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인터넷 사장의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예. 그 일부 우리 그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의외로 이번에 안현주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물론 저도 듣고 있고 예. 인터넷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게 경기장에서 애국자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왕이면 안현수 선수보다는 우리 선수가 메달을 메달 색깔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근데 저는 뭐 안현수 선수가 메달을 따도 또 우리 선수가 따도 상관은 없는데. 예, 물론 박수는 다 쳐야죠. 예. 근데 예. 안현수 선수가 메달을 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전원직 변선호 사님께서도 이제 시사 프로에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의미하는 바를 좀 고치는 쪽으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정치 프로만 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스포츠 방입니다. 안현 선수가 지금 우승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61%가 나왔다고요. 그게 아마 네. 우리 그 쇼트트랙에 여러 가지 들려오던 이제 어떤 부조리라고 할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올림픽은 또 경쟁이니까 예. 이왕이면 우리 메달 색깔이 일단 좋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클링이라는 종목이 참 생소할 텐데 이번에 우리 클링이 뭐 메달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동훈 선생님? 아, 이게 한 달 전까지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컬링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보름 전까지는 보통 뭐 4강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저께인가 며칠 전부터 이제 막 우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이게 좀 자가 발전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컬링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냐 하면은 예, 컬링의 동계 종목 평창을 앞두고서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연맹이나 협회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올림픽 그 메달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선수들 육성이 제대로 돼가면서 성과를 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오픈이나 아시아 태평양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었고요.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4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나가는 대표팀이 경기도청의 단일팀인데요. 팀워크도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성과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좋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바람에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두 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꼭 드려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바로 평창 올림픽 지금 한참 그 슬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이 노력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을 건데 제가 두 분에게 1분씩 드리겠는데 예. 뭐 좀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선수님. 네. 예. 뭐 이제 저는 경기력 쪽이니까요. 사실 예.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건 올림픽의 주인공들은 선수입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고 4년 동안 일궈놓았던 어떤 그런 피아땀의 결실을 보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에 있어서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 그리고 예. 그 시설을 통해서 본연의 어떤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첨단 그런 시설이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평창 대비해서 뭐 정책적으로 뭐 꿈나무들끼리 육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기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꿈나무를 육성하고 그 선수들에게 투자해서 계속적인 도움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뭐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동훈 선생님. 네, 저는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되물어보고 싶거든요. 여태까지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개최하면서 이 그 원활한 대회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성적이 좋았을 경우에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 개최했던 국제적인 또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사실은 속으로 멍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내실을 차리는 이 스포츠 이벤트로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과연 그 대회 폐막 이후에 강원도가 갖게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면서 준비해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이 핵심을 말씀해 주시네요. 자, 김연아, 이성화, 모태범, 이승훈, 뭐 우리 그 메달 유망주들인데 이 중에 한 분만 딱 골라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 저는 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선수님? 사실 이제 그 많은 메달을 유력하는 이 선수들은 다 얘기했지만 예, 저는 6연패 쓸쓸하게 외롭게 준비했던 이규혁 선수에 대해서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규혁 선수 예, 합시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규혁 선수 화이팅! 예, 지금까지 오늘 밤 소치 올림픽에 맞춰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제갈승일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보수 쪽 두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사우는 동물국회가 법안 처리 못하는 식물국회보다 낫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고요. 또 하나는 식물국회 아무리 문제 많아도 동물국회보다 낫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두 신문의 두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국회가 동물이나 식물에 비유되어도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더군요. 앞서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보다 낫다는 건 소수의 반대로 아무 법안도 처리 못하는 상태를 꼬집은 말입니다. 뒤에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다는 칼럼은 해모와 빠루, 소화기까지 등장하던 과거 난투극 국회보다야 지금 국회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야가 타협해서 예산안과 국정원법 끝내 통과시겠다는 겁니다. 두 주장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길이 통하지 않은 현행 식물국회, 정확히는 국회 선진화법이 지배하는 국회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누가 뭐래도 다수길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명백히 위헌인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회가 동물들이 전투를 벌이는 동물국회가 되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